하잉비 에브리원.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제가 11월 동안 많이 사용하고 알려드린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고 사용하고 필요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 위주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11월 동안 많이 사용한 표현들을 볼 건데요. 제일 먼저 in the wings. In the wings. 이건 연극에서 사용한 표현인데요. 제가 사실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한 편이라 뭔가를 다 사용하기 전에 또는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를 준비해 두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이건 주로 뭔가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 아니면 이어주려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하고 있었다. 이게 연극에서 주로 무대 양끝을 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혹시나 어떤 일에 대비하면서 대체 배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화에서 나와서 이게 바로 뭔가 대신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 had a new monitor waiting in the wings when mine broke. I had a new monitor waiting in the wings when mine broke. 내가 새로운 모니터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하고 있었다, 내 거가 깨졌을 때. He was in the wings practicing until one of the other team members was injured. It was finally his time to shine. He was in the wings practicing until one of the other team members was injured. It was finally his time to shine. 그는 대기하고 있었다. 연습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른 팀원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 드디어 그가 빛을 발할 때였다. 다음은 let someone off the hook. Let someone off the hook. 이건 바로 후크가 핵심인데요. 바로 고리, 특히 낚시할 때 사용하는 낚시바늘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렸다면 거기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다 라는 건데요. 주로 누군가 잘못을 하다, 걸렸지만 혼나야 되지만 그냥 한번 봐준다, 놔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I decided to let him off the hook even though he was late. He said he was sick. I decided to let him off the hook even though he was late. He said he was sick. 내가 이번 한 번은 봐준다 라고 했다. 그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는 아프다고 했다. I will let it slide this time, but you cannot lie to me again. I will let it slide this time, but you cannot lie to me again. 이건 비슷한 다른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Let it slide. 이것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봤던 let someone off the hook. 이건 사람한테 하는 거라면 이 표현은 행동한테 그걸 슬라이드 시킨다, 봐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은 봐준다, 그렇지만 다시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다음은 talk shop. Talk shop. 여기서 shop은 저희가 워크숍 할 때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결국에는 주로 일하는 장소, 직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직장 일 관련 얘기를 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 얘기를 하다라고 하는데 주로 집이나 밖에서, 직장이 아닌 곳에서 일 얘기를 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사용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하지 말아라, 하나는 하자. Let's not talk shop today during dinner, please. Let's not talk shop today during dinner, please. 오늘은 오늘 저녁 먹을 때만큼은 일 얘기는 하지 말자. Enough catching up for now. Let's talk shop. Enough catching up for now. Let's talk shop. 이제 충분히 근황 토크를 했다. 충분하고 이제 일 얘기하자. 그렇지만 꼭 일 얘기가 아니라 진지한 핵심을 얘기하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lose ground. Lose ground. 이건 전에 ground 표현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소개한 표현인데요. 이건 바로 뭔가 진전이 있다가 그 땅을 잃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진전했던 그 땅을 잃고 돌아간다, 후퇴한다. 그래서 뭔가를 잃거나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 lost ground when I was sick and couldn't exercise. I lost ground when I was sick and couldn't exercise. 내가 아파서 운동을 못할 때
악화가 되었다, 잃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되돌아갔다, 그래서 약간 살이 쪘다 또는 몸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The company lost ground when deliveries couldn't reach the customers. The company lost ground when deliveries couldn't reach the customers. 그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좀 후퇴했다, 돌아갔다, 좀 안 좋아졌다. 고객들한테 배송이 닿지 않았을 때. 다음은 fool around. fool around. 이건 fool이라는 단어가 바보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이걸 동사로 사용하면 바로 바보짓을 하다, around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바보짓을 하다인데요. 결국엔 일과 거리가 멀게 행동하는, 일 안 하고 장난을 하는, 그래서 일 안 하고 놀고 빈둥대고 딴짓하고 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I would love to fool around and not work for a week. I would love to fool around and not work for a week. 나는 일주일 동안 일을 안 하고 그냥 빈둥대고 놀았으면 참 좋겠다. Stop fooling around. We have lots of work to do today. Stop fooling around. We have lots of work to do today. 그만 놀고 장난 그만 치고 오늘 우리 해야 할 일이 많다. 다음은 do someone a solid, do someone a favor, do someone a solid favor. 이건 사실 생각보다 흔히 모르시는 표현인데요. 누군가를 도와주다, 호의를 베풀다, 부탁을 들어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원래 표현이 solid favor 였습니다. 여기선 solid가 형용사를 사용해서 속이 꽉 찬 favor, 부탁을 해주다 라는 의미가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그냥 둘 중에 한 단어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solid가 명사형으로 고체를 뜻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누군가한테 고체를 하다 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다, 도와주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I did you a favor when I covered for your lies. I did you a favor when I covered for your lies. 너의 거짓말들을 내가 커버 쳐줬을 때, 호응해줬을 때 너를 도운 거다, 호의를 베푼 거다. He did me a solid when he came to pick me up at the hospital. He did me a solid when he came to pick me up at the hospital. 나를 병원으로 데려러 왔을 때 그는 나에게 정말 호의를 베풀어 준 거다, 정말 크게 도와준 거다, 나의 부탁을 들어준 거다. 다음은 hit the nail on the head. Hit the nail on the head. 여기서 nail이 못이죠. 그래서 못의 head는 못의 납작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치다, 그러면 결국엔 제대로 못을 박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면 정곡을 찌르다, 아니면 너무 정확하다, 정확하게 말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Exactly, that's what I meant.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Exactly, that's what I meant.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맞아, 정확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야. 너 정말 정확했어, 그거야. Stop hitting the nail on the head. I know I should study. Stop hitting the nail on the head. I know I should study. 전곡을 그만 찔러. 나도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 마지막으로 on the home stretch. On the home stretch. 아무래도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이 되었는데요. 연말이죠. 그래서 1년의 마무리와 마지막이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바로 집에 도착하기 직전일 때 길게 늘어진 stretch 구간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직선으로 가면서 꼬린 지점이 있을 때 이런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뭔가의 끝,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 그런 구간이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We are on the home stretch of this year already. We are on the home stretch of this year already. 우리는 벌써 이번 연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You have to be careful when on the home stretch. You don't want to ruin your project with a mistake. You have to be careful when on the home stretch. You don't want to ruin your project with a mistake.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너는 너의 프로젝트를 실수로 망치고 싶지 않잖아. 네, 오늘은 바로 11월에 많이 사용한 표현들을 봤습니다. In the wings, let someone off the hook, talk shop, lose ground, fool around, do someone a solid favor, hit the nail on the head, on the home stretch.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